안녕하세요. 코로나 대출 청구서에 한숨 쉬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빚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다는데요. 꽤나 우려스러운 이야기죠. 지난 몇 년간 버티고 버티고 대출하고 악착같이 좀 견뎌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점점 이제 무너질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앞으로 자영업자 발 부채 혹은 그 다주택자들 그 무리하게 이제 연끌한 부채들 결국 이제 둘다 가계부채에 속하는데 이 부채 때문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게 이제 눈에 두드러지게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추석 이후에 10월부터 눈에 띄게 매출이 줄었답니다. 아는 후배가 저기 이제 양주시에서 두피 문신 관련한 이제 업을 하고 있는데 9월까지는 아니 그래도 손님들이 많았다는데 10월 돼서는 한 명도 안 온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주변 이제 상가를 이렇게 둘러보면 사람들이 아예 안 보인대요.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가게마다 가는 가게에 이제 차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왜냐? 물가가 올라서 지갑이 얇아져서 점점 이제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 뭔가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 궁리를 해야 될까요? 점점 답이 없고, 점점 궁지로 몰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가오는 현실인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자영업자들 간에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1인 사장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죠. 직원을 쓸 여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갈아서 억지로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쏟아부어가지고 버텨가고 있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밥안 공기에 유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밑반찬 이제 없애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빡세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너무 무리하게, 너무 이제 정부가 방만하게 이제 운영해온 탓에 지금은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2018년부터 운영해오던 카페를 폐업했답니다. 이래저래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5천만 원 정부 보증 대출 받았는데, 뭐 이제 이래저래 올해 갚아야 되는 돈이 200만 원 이상이더라. 버는 것보다 내놔야 될 돈이 더 많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는 거죠. 뭐 여기에 이자 8, 9만 원 나갔고 원금하고 같이 해서 원리금으로 한 100만 원 갚는 되는데 이마저도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 못하고 제2금융권, 사채, 일수 이런 곳을 이제 쓰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냐고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돈못 갚는 제주 자영업자 고사 직전이다. 경기 침체 직격탄이다. 코로나 부채 내표 빠진 자영업자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 여기 광주고요. 여기에는 제주도고 또 다른 지역은요. 뭐 계속입니다. 계속. 오죽하면은 내년 총선에 정부 심판론 62.5%인데 자영업자들하고 전업주부도 돌아섰다. 작년 대선 때 국민의힘이 호의적이던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돌아섰다는 거죠. 뭐 이제 충격인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계속 이제 되는데 구제가 되겠습니까? 구제 안 됩니다. 왜 구제가 안 되겠습니까? 정부도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정부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거덕이는데 누가 누구를 챙긴단 말입니까? 이미 정부는 지금 돈이 없다고 내려놨습니다. 내려놔서 자영업자들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각자 도생 됩니까? 안 되죠. 이제 결국 궁지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들 삶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이제 충격에 나몰라라고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줬던 금융권들이 또 이제 그 리스크가 전이가 되는 거죠. 충격인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저 자영업자들의 그 엄청난 저 부채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빌렸고 그 빌렸던 돈들이 쉽게 이제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자영업자 대출 천조 시대에
대위 변제액도 급증했다는데요. 이제 큰일인 거죠. 장학자대 저리 천조가 넘고 다중채무자 비중도 70%가 넘어서 부실이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사업을 벌리고 있는 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 변제액도 급상승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9월 기준에 누적 사고액이 1조 7천억이래, 1조 6,600억이라는데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3배가 늘었답니다. 충격인 거죠. 점점 이러다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답 없으면요. 하다 보면, 나 몰라 하다 보면요. 놔버리는 거죠. 놔버리는 거죠. 지금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경제 모른다고 계속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빚이 빚을 만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의 이제 궁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가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죠.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대폭 망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정치권들은요. 별로 관심 없죠. 그냥 내년 총선에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똥볼만 안 차면 그냥 표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만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그냥 막장 기다리고 있고, 윤석열은 자기 새끼들 검사 출신의 새끼들만 이제 박아가지고 자기 이제 호위무사 만들고 그냥 적당히 갈라 그러고, 추경호랑 이창용이나 저기 뭐 이복현 이런 놈들은 관료로서 금융을 챙겨야 되는데, 경제를 챙겨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 그냥 입신양명, 자기들의 나중에 먹거리를 찾아서 벌써부터 배임행령 저지르고 개막장짓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일들이 넘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감추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뭐 자영업자들이 이미 고사 상태입니다. 답이 없는 거죠. 어느 지역 알 것 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지금의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나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들이 무너지면서 한국에 무수히 많은 엄청난 후폭풍들이, 핵폭탄들이 터져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줄이겠습니까? 쓸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너질지 숨죽이고 지켜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